반갑습니다. 상남자의 현실 먹방의 웨슬리입니다. 요새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니까 치즈 폭포 피자라는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뚜기 피자에다가 집에 있는 모짜렐라 치즈를 왕창 부었어요.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이 폭포처럼 늘어나야 되는데 말이죠. 시카고 피자 같은 거 아닌가? 시카고 피자랑 비교를 한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시카고 피자보다 토마토 소스가 약하대. 시카고 피자는 확실히 토마토 소스가 진하고. 오늘 술은 요거 기네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맥주입니다. 와우 와우. 아, 내가 이거 컵 준다고 그래가지고 미쳐가지고 그냥 사버렸죠. 요요 왔다리 갔다리 한 요게 아주 그냥 기계 맥힌 거라고. 일단 폭포를 한번 봅시다. 폭포 뜨거워. 씨 높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뭘로 한번 해보자. 우노피자 옛날에 알아? 기억나? 코엑스 있었잖아. 우노피자 몰라. 신촌에도 있다고 그럴 거야. 우노피자? 우노피자. 그 옛날 코엑스 공사하기 전에 옛날에 한 10년 전쯤 일단 여기 지하상가에 지하도 있었잖아. 잠깐 피자 이게 지금 모양이 작살났어. 조조각이야? 아이씨 이렇게 잘라져 있는데? 아니야, 이렇게 잘린 거야. 이렇게 돼버렸어. 대박. 뭐야? 괜찮은데? 에피스인데? 그냥 이렇게 먹자. 싱거우면 이거. 일단 폭포가 인공 폭포 같네. 일단 입 갈게요. 이거. 와, 되게 맛있었네. 아, 맛은 있다. 안 싱거워? 하나도 안 싱겁고 냉동 피자 같지가 않아. 약간 고급져졌어 확실히. 진짜로? 이 피자가 혀가 막히는 맛이야. 그 정도 아니야. 아니, 더 많아도 좋겠다. 치즈가? 어. 나는 싱거울까 봐 걱정. 치즈 좀 더 넣을걸. 와 대박. 그것도 많이 넣었다고 넣은 건데. 그게 얼마야? 치즈포퍼 피자 얼마일까? 내가 본 게 한 2만 원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얼마였어? 일단 핫소스 뿌리고 얘 예? 4천 몇백 원인데 아, 또 할인 1,000원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어. 그럼 피자 치즈 사서 얻어야 되겠네. 아, 핫소스 아 진짜 맛있다 이거. 근데 와 근데 나 냉동피자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건 솔직히 말해서 피자 맛이 아니라 피자빵과 피자의 약간 중간도 아니야. 피자빵 70에 피자 30? 그런 느낌이라 특히 도우가 되게 물컹해서 맛이 없거든. 치즈가 많으니까 도우 맛이 다 사라지고 치즈 쫄깃함으로 넘어가. 빵보다 지금 치즈가 더 두꺼워. 치즈가 훨씬 많으니까 쫄깃쫄깃해서 맛있어. 여기 안에 요 구슬 구슬을 흔들어서 거품을 내줘야 된다. 나 질문 있어. 안에는 구슬 분리수거 어떻게 해야 돼? 분리수거 할 때마다 그거 되게 거슬려. 이거 분리수거 못하나 봐. 아, 이 비주얼을 이걸 이제 보여드리면 좀 그런가? 치즈 치즈 두꺼우니까 나 안 신나 보자. 나와라 갈릭 소스. 꼭다리는 딱딱하다. 먹어봐 이거. 난 좀 잘라줘도 너무 커. 하나 잘라 먹어. 너 이거 충분히 두 개 먹을 수 있어. 개맛있지? 대박. 아. 우와. 아 맛있다고 했잖아. 자기네 동네 어렸을 때 하우스홀드 있었어? 미안한데 다 몰라. 하우스홀드가 뭐야? 내가 롯데리아를 알기도 전에 동네에 있었어. 롯데리아는 약간 시내에 나가 있었잖아. 전철역이나 기차역 같은데. 근데 하우스홀드는 동네에 있는 거야. 학교 앞이나 시장 근처, 막 아파트 단지에 있는 거.
몰라. 홍순도 피자 다 아는데 그 딱 동네 피자 맛이야. 아니 어렸을 때 한 동네 사람도 없어요. 학술도 모르지. 신기하네. 전 신랑이랑 어렸을 때 같은 동네 출신이에요. 근데 서른 넘어서까지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나도. 이렇게 먹으면 냉동 피자 먹을 만한데? 뭐야 피자 치즈랑 다 파니까. 너무 맛있어. 존나 약간 관종이야. 응? 옥수수 콘 넣는 거 어때? 옥수수 콘 넣으면 더 고급져지지. 다음에 그렇게 먹어. 진짜 거짓말이고 냉동 피자 먹은 이래 제일 맛있어. 이게 뭐냐? 냉동 피자에 치즈 피자 이렇게 듬뿍 올려 먹으면. 맛있다는 사실을 오늘 좀 알았네요.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잘 먹었습니다.